만나줄 거야? 안 만나지. 왜? 너무 못생겼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자기야 왜 그래? 나 그냥 계속 만나주면 안 돼? 안 돼. 그럼 나 어떡해? 지금 자기를 잊어버리려고 내가 못 치는 당구까지 배우러 왔어. 아 지금 당구장이야? 그래. 어 자기야. 나 앞으로 당구와 사랑을 할 거야. 아 그러지 마. 자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자기를 제일 사랑해. 그러니까 자기야 그러지 마. 하늘만큼 땅만큼? 어 당연하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어, 자기야. 정말? 아 어, 그럼. 서로 어. 넘어가지 않아. 아 그래. 아니야 넘어갔어요. 저 성진 씨. 성진 씨. 예, 분디분디. 아, 분디분디. 어, 야. 안녕하세요. 와, 성진 씨 연기력이. 연기가, 아우, 정말했어요. 아, 디테일이 굉장해요. 와.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성진 씨 반갑습니다. 저희는 두메 영수고요. 지금 어디서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애청자예요. 예. 지금. 당구 치시네요. 본스 영스트리트 듣다가 당구장 왔는데. 야, 옆에 우리 효린 씨도 함께 나와 계십니다. 네. 효린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성진 오빠. 어, 성진 씨. 네, 저희 지금 인기 투표를 했는데 네. 보라 씨가 한 표가 더 많네요. 아, 그러셨구나. 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여기 자기야 이걸 한 건가 봐요. 감사합니다. 저희 있다 없다 지금 광팬이에요. 어, 감사해요. 고마운 반복입니다. 아,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몰입을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처음에 좀 감사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우리 해주세요. 성진 씨,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되셨습니까? 아, 저 지금 네. 밤새도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운 많이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진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6566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신종오, 22살. 효린 씨 몇 살이시죠? 지금? 올해? 24. 24. 2살 연하예요. 23. 1살 연하예요. 근데 만난 지 한... 2년 됐어요. 아. 그래서 권태기가 왔어요. 제가요? 권태기 왔어. 때문에 토라진 아. 효린을 풀어주는 상황인데 너가 토라졌어. 우리 학생이 이제 효린을 풀어줄 거예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권태기 때문에 토라진 효린을 풀어주는 상황. 자, 신종호 씨가 효린을 풀어주는 상황입니다. 네. 권태기가 왔어요. 과연 효린이 풀릴지. 네. 자, 그리고 신종호 씨는 또 어떤 신이 내린 연기를 보여주실지 갑니다. 와, 어떡해.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리얼이에요. 여보세요? 자기야, 나야. 어, 누나 안녕? 누나 지금 삐졌어? 아니, 왜? 어, 아니, 누나가 요새 나한테 해주는 게 좀 그래서. 그래? 어. 아니야. 누나 근데 효린 맞지? 그 맞지. 누나가 요새 나한테 좀 못해주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화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못해주면 자기가 더 잘해주면 되잖아. 아,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러면? 노래를 불러줄까? 어, 노래해줘. 아, 웃지 말고 빨리 해줘! 어떤 노래 불러줄까? 나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 해줘. 그러면은 보고 싶다를 불러줄게. 싸비만 불러줄게. 알았어. 누나.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잊고 싶다.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잡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자기. 누나. 너무 좋았는데. 누나. 너무 길게 부르는 거 아니야? 누나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어. 아, 그랬어? 누나. 누나 이제 화 풀린 거지?
자기야 고마워. 와, 약간 로맨틱했어요. 네, 와, 노래도 이렇게 와, 노래 잘하시네요. 노래 잘하게 불러주시고. 아, 근데 노래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네. 보통 못 부르면 중간에 끊거든요. 네. 너무 열정적인 K-pop 스타인 줄 알았어요. 와, 예. 네. 야, 웬만한 강심장은 효린 씨 앞에서 노래하기 힘든데 너무나 감미로운 노래. 종호 씨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야, 어디 효린 네. 씨 예전부터 한번 자기야 나야 효린 씨와 함께 하고 싶었어요. 어땠어요? 아, 저 진짜 되게 효린 씨 팬이거든요. 네. 아, 네, 항상 그 시스타 무대 항상 챙겨보고 그렇거든요. 네. 아이고. 네, 근데 최근 나온 노래 그 있다 없으니까 네.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인생에 있어서 효린 씨의 그 에너지와 여러 가지 노래들은 어떤 힘이 네. 되나요? 아, 제가 지금 라섹을 했는데. 네네, 아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는 일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시스타 나인틴의 노래를 들으면서. 네,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지금 보고 싶다 눈 감고 부른 거예요? 아, 네, 효린 누나를 생각하면서. 어이구, 이런저런. 어이구, 이런저런.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종호 씨는 아, 이 상황을 네. 왜 이렇게, 왜 이런 상황을 하고 싶으셨어요? 노래 부르고 싶었어요. 아, 뭐지? 그냥 효린 누나가 왠지 저한테 그렇게 막 해주는 것보다 제가 해주고 싶어서. 아, 예. 어머, 어떡해, 로맨틱가이야.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종호 씨의 아, 예. 그 마음이 그대로 효린 씨한테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아, 효린 씨가 네. 종호 씨의 진정성의 그 노래를 듣고 마음이 싹 풀렸습니다. 초반에 약간 효린 씨가 아, 예. 들이대가지고 약간 떨려서 약간 부들부들 떨었는데. 아, 예. 부들부들 떨었는데 그래도 잘. 막판에는 함께 화음을 맞추면서 잘 불러줬습니다. 아, 예, 생각도 못해서. 네. 떨었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656님, 아, 종호씨. 예. 너무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죽을 만큼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요 부분 안 불렀거든요. 네, 아. 시작. 죽을 만, 아,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아, 왜 그래요? 자, 시작.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와, 감사합니다, 종호 씨. 종호 씨. 아,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파이팅 넘칩니다. 와, 이거 재밌네요. 네, 우리 두 분도 오늘 그, 약간 지쳐있던 애정 그 감정이 확 올라왔죠? 아, 네, 저도 모르게 막 사랑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요. 아까 쓰러졌어요, 효린 씨는. 아, 쓰러졌어요. 아, 정말 너무 재밌어.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 저는 솔직히 당황해 하실 줄 알았는데. 네. 너무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니까. 아유, 능청은 우리 청취자들이 최고예요. 자, 다음에 또 시스타 나인틴 좀 지쳐 있을 때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청취자분들의 기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도 나인틴 때문에 너무 기운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끝곡은 좀 파이팅 넘치는 노래 불타는 금요 다이나믹 듀오의 노래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 나인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 저는 다시 찾아옵니다. 함께 저도 퇴근할 거예요. 자, 오늘도 같이 있어줘서 고맙고요. 지금까지 구성의 전신실 조현정, 이수연, 기술의 김무성, 연출의 이승훈, 진행의 붐디붐디 붐이었습니다. 자, 내일도 지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굿나잇! 굿나잇! 예.
몸 그리고 마음 내 거 다 가져 아끼지 말아 말아 재미는 나눠 뭔가 될 것 같은 Friday night Do it, do it, do it right 뭔가 될 것 같은 Friday night Do it, do it